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TS의 노래 불타오르네와 그 노래의 바탕에 숨어있는 프랑스 철학자죠. 데리다의 해체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예, 제 1악장입니다. 1악장은 BTS의 콘서트죠. 예. 불타오르네 라는 노래를 싹 다 불태워라 라는 그 핵심 노랫말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뮤직비디오의 장면이죠. 예. 예, 잘 듣고 보셨죠? 싹 다 불태워라. 예. 불타오르네. 예. 자, 노랫말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 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그래서 뭐?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자, 예,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건물을 없앤다고 해봅시다. 없애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뭐 건물은 망치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불을 질러버리는 방법이 있죠. 불태워버리는 방법. 건물이 아닌 어떤 숲을 없애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나무들을 넘어뜨려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숲에 불을 질러 없애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일까요? 불태우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걸 없애고 싶다, 저걸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만, 또 가끔씩은 이 세상을 다 통째로 뭔가 갈아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세상을 없애는 이 방법,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뭐 도끼를 들고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죠. 불을 질러서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BTS의 노래 불타오르네가 이 불을 질러서 다 쓸어버린다라는 이 굉장히 대담하고 그렇죠. 예. 아주 도발적인 그런 이 메시지죠. 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 지금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실린 그 앨범은 하양연화라는 앨범이에요. 하양연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예. 네. 네. 아주 사람들이 그 추억이 샘솟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화양 영화의 영어 제목은 영 포레버예요. 젊으며 영원히 뭐 이런 거겠죠. 예. 이 화양 영화란 앨범은 우리가 위태롭고 굉장히 암울하고 위험한 그런 그이 시대, 예, 그런 청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이 이런 암울함을 노래하고 이게 이제 화양연화의 파트 1이고 첫 번째 앨범이고요. 두 번째 앨범은 단순한 암울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앨범입니다. 지금 이 불타오르네라는 노래는 이두 번째 앨범 이런 암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예. 우리가 불타오르네라는 노랫말만 들어도 그리고 싹다 불태워라라는 노랫말만 들어도 데리다의 해체 잊혀라 아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라는 어떤 느낌이 딱 들어오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불태우고 뭘 해체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도대체 뭘 불태워버리라는 걸까? 답이 나와 있죠? 앞에 싹 다, 싹 다. 이건 이제 세상을 불태워 해체하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불태우고 해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아까 자 말씀드렸죠. 확 불태워버리면 된다 그랬는데 세상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확 쓸어버리는 방법은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 이제 이그 옛날에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회찬이라는 분이 판을 간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세상의 판을 갈아버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의 틀을 뒤집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졸려. 자고 싶어. 근데 이 너무 환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딱히 어두운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이 잘수 있는 방법, 이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눈을 감는 거죠. 혹은 눈 가리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한데,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가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이 커튼이 시원찮아요. 근데 바깥에 굉장히 환한 가로등의 빛이 마침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가져갔던 옷가지들이 있잖아요. 트렁크 열어갖고, 옷가지 갖고 막 걸고, 막 가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저희, 이 파트너가 하는 얘기가, 눈을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눈을 가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이 손수건,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딱 가리니까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 난리를 치면서 정말 보기도 좀 흉하죠. 막 옷가지로 막 그, 예, 커튼이 시원찮으니까 그 커튼에다가 막 이렇게 매고 달고 뭐 난리를 쳐.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막 틈이 생기고 뭐 등등 해서. 워낙 그 가로등이 하필 그 창문 밖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사물을 비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세상을 바라보고, 혹은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BT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자, 왜 우리가 이 살기,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래? 그 뭐 나훈아가 그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그 노랫말에도 소크라테스 씨,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오늘을 사는 청춘들은 정말 묻고 싶을 것 같아. 그죠? 세상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살기가? 자, 그럴 때,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세상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정말 엉터리라서 내가 살기 힘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틀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온갖 커튼에다가 난리를 쳤던 근데 결국은 깨달았죠. 내 눈을 가리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듯이 오늘 사는 청춘들 그리고 뭐 청춘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엉터리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어떤 나의 생각의 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 BTS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를 여기 보는 거죠. 보면 뭐 수저 수저 얘기가 나오죠. 금수저. 흙수저 이 이야기예요. 자, 청춘이 왜 힘들까? 나는 왜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아, 이 세상이 엉터리라서 그렇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게 엉터리라서 내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뭐 틀린 진단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게 다를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 금수저다, 흙수저다라는 그리고 그런 그 이 신분에 맞게끔 어떤 정해진 이 사고 방식,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어떤 정해진 틀, 고정된 틀, 이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 짜준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더 힘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쩌면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 틀에 맞춰서 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BTS는 아, 이런 거라면 우리가 아,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엉망진창의 이 그 세상, 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도 있겠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물론 당연한 해결책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것만 생각하기보단 내 스스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틀, 그 프레임 그걸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살아도 돼. 이 밑에 보면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이제 BTS의 일종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줄 모르게 되어서 말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말은 넌 뭔 수저기에 하면 금, 넌 금수저냐 넌 흙수저냐 이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 재미로 수저수저거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날 보고 너 금수저야 넌 흙수저야 뭐 이렇게 이걸 수저수저거린다 이거예요. 수저 넌 무슨 수저다 넌 무슨 수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수저수저거린다라고 이제 빗대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수저가 아니라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것부터 세상이 청춘들을 규정하는 그 틀, 그 틀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네 멋대로 살아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정해진 고정된 틀, 이 틀을 벗어나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청춘이. 그래서 그 구조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처럼 부모, 부자 부모를 태어난 청춘과 부자가 아닌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청춘, 이런 이제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이 간격, 양극화, 이런 사회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춘들을 그 둘로 나눠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 가진 자든 가진 자대로, 또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자대로,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프레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죽자 살자 하고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고 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진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프레임, 그 틀, 그 틀을 좀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틀에 왜 싸워야 되지? 안 싸우면 안 돼? 그리고 꼭 이겨야지 행복할 수 있어? 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사실 세상에 이기는 자는 소수고 지는 자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 서울대만 보세요. 서울대가 3천여 명인데 3천 몇백 명?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50만 명, 많게는 60만 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50만 명 중에 3천 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그 자들만, 서울대 온 친구들만 예, 행복해야 될 텐데, 예, 그렇진 않죠. 서울대에 가지 못한 그 수많은 40 몇만 명에 되는 예, 친구들도 청춘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서울대에 못 갔기 때문에 혹은 좋은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못 사는 친구들도 꽤 많죠. 왜 그럴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할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다라는, 예,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불행해야 할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짊어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손을 들어 소리 질러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싹 다 불태워라. 예. 자, 이제 뭐 해결책은 나왔죠. 세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힘들다면, 예, 그것만큼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혹은 나의 삶을 바꾸는,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 그 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혹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저렇게 살면 행복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이 고정된 틀, 이 틀을 해체하는 것, 불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삶의 또 우리 세상의 희망을 찾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겁 많은 자여 여기로, 괴로운 자여 여기로, 맨주먹을 들고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려 다. 잠깐만요. 자, 예, 우리가 불태워버리고 해체해야 할,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다른 것은 아마도 예, 이 그 만약 우리가 정해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틀, 이 틀을 벗어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선택, 이 선택이 가져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괴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이 괴로움에 대한 우리 두려움, 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겠죠. BTS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엉터리 같은 엉망진창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친 엉터리 같은 그 틀, 이 틀을 불태워버리고 해체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예, 그 틀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틀을 우리가 불태우고 해체해 버리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괴로움, 손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것에 대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BTS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된다. 불태워버리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주먹을 들고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뛰어야 되고 미쳐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싹 다 불태워라. 예, 싹 다 불태워라. 싹 다 불태워라. 용서해 줄게.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웃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재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이게 들어감으로써 일종의 활용점정인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건 뭡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일을 용서해 주나요? 나쁜 일을 했을 때 용서해 주죠. 그리고 어찌 보면 무례한 일을 했을 때 용서해 주죠. 근데 이 청춘들이 이러한 도전, 세상에 주어진 틀을 거부하는 것. 네. 이런 도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 기득권, 힘 있는 자, 가진 자들, 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무례한. 그죠? 그런 행동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감히, 이 청춘들이, 그런, 힘 있는 자에는 부모도 속하죠. 거기, 저항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신, BTS가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는 뭡니까? 허락해 줄게. 자, 괜찮아?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뭘까요? 세상에 그 주어진 틀을 벗어나는. 네. 만약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어떤 괴로움,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하나가 이 동성애죠. 동성애.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틀은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틀이죠. 근데 이 틀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감당해야 할 그 괴로움.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또, 그건 좀 굉장히 큰 거고, 근데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청춘이, 엄마, 나 대학을 안 갈래. 세상에 청춘에게 주어진 틀은 뭡니까? 대학은 가야 된다.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틀이죠. 그 틀을 이제 깨려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그 저항, 그리고 감당해야 할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이 주변의 친척, 뭐 혹은 선생님들, 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심지어 친구까지, 친구들도 이상하게 보는 거야. 도대체 얘가 미쳤나? 왜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 만약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대학을 못 가는 뭐 이게 아니면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거,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자,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결혼 같은 경우. 요즘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결혼은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어떤 틀. 이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나이가 어렸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서른을 넘어가고 서른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말은 안 해도 그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이거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세상의 틀이, 그런, 이게, 뭐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틀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죠. 예. 자,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산 넘어 산이죠. 세상의 틀이라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틀은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틀. 이 틀과 맞서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뭐, 유학을 갔으니까,
아이를 금방 낳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매일 전화 옵니다. 야, 뭔 소식 없냐? 무슨 소식? 학위가 그렇게 금방 따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말고, 아이 소식 없냐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 이제 해결된 줄 알았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전화 안 오시겠지. 그 다음 또 전화 오면, 둘째는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이게 정말 그 세상의 틀이라는 것. 세상은 목소리가 없잖아요. 세상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 이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주로 엄마, 부모들이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는데? 라고 그러면,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가 그런 거 아니야? 아이를 낳는 게 법도지.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걸 자기는 대신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뒷배, 그 든든한 뒷배를 믿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출산뿐만입니까? 대학 갈 때는 그렇게 또 왜 대학에 안 가느냐, 왜 좋은 대학을 못 가느냐,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요. 혹은 뭐 대학을 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왜 취직을 안 하느냐. 누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 어쨌든. 근데 취직을 해야, 혹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틀. 이 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압박하는 거죠. 또 뭐 좀 소소하게는 자, 이 명절이면 이제 그죠? 명절이니까 이 부모님을 찾아뵈야 된다라는 틀.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만이면 되겠는데 뭐 찾아와서는 어떻게? 며느리는 혹은 여자는 이 뭐 요리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야 된다. 여자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틀. 이런 틀 때문에 명절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명절은 사실 즐거운 날인데 이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해. 그죠? 세상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자기가 접신을 해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얘기를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명절은 꼭 와야 한다. 자, 와서는 또 며느리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 틀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이 나라 같으면 특히나 명절 때 그렇잖아요. 명절 때 요즘은 그 이 외동딸도 많고 외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동딸 시집 보낸 그 부모는 뭐야? 그죠? 명절 때. 그러니까 사실 명절 때 요번에는 이 그 명절 그 당일 날 그 남자 쪽을 갔으면 요번에 또 다음에는 또 여자 쪽에 가고 뭐 그래서 안 될 게 뭐야? 근데 세상의 틀은 뭡니까? 명절 때는 남자 집에 먼저 가야 된다. 라는 어디 이 틀. 그 틀이 얼마나 강고합니까? 요즘 많이 허물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것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BTS 그러죠? 용서해줄게. 그 뭡니까? 해도 돼. 자, 괜찮아.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맨주먹을 들고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미친 듯이 저항하고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셀린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호밀밭의 파수꾼.
저희 파수꾼이 캐처예요. 캐처. 자.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게 핵심이죠. 여동생이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가 이제 남주인공이에요. 오빠,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빠가, 나는 호밀밭이 파수꾼이 되고 싶다. 아. 왜?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넓은 호밀밭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고 싶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파수꾼이 역할인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까 그 BTS의 노래말처럼 네 맘대로 해. 다만 아주 위험할 경우 그걸 지켜준 그런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른이 있죠. 자, 이 주인공은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고 이런 그 어른의 역할보다 어른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 네 맘대로 해. 뭘 해도 좋아. 다만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위험할 때, 그럴 때 그걸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 이걸 하는 것이 이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이 고밀밭의 파수꾼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어떤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냐 하면 그 세상이 마치 엄마처럼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틀이죠. 그런 세상보다는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아주 위험할 때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얼른 가서 붙잡아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 이게 뭡니까? 사회보장이죠. 네 맘대로 했는데 살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사회보장이죠. 만약 이 사회 보장이 좀 튼튼하게 있으면 아이들은 그냥 이리 달려보고 저리 달려보고 뭐 난리를 치면서 살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은 없으니까. 왜?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그건 지켜주니까. 그런 사회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그렇습니까? 요즘 21세기는 아주 정말 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그 이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적이잖아.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죠. 그 세상을 발전시키는. 근데 그건 계속 강조해요. 창의적이어야 한다, 뭐 어쩌다.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서울대는 제가 저번에 뭐 좋은 교수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교수들 모임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일은 가끔씩 축제 가까이 되면 현수막을 그 교내에 붙여요. 거기는 뭐니까 음주를 하지 맙시다. 교내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밑에 좋은 교수들 모임이라고 써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는 참 궁금해요. 거기 속해 있는지. 그래서 가끔씩 저희 제가 종강 그 파티를 할 때
뭐 음료수를 각자 가져와서 우리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와서 나눠 먹자라고 해요. 근데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네, 알코올이 좀 들어가도 되냐? 그래서 왜 묻냐 하니까 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예. 음주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좋은 교수 모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난 좋은 교수가 아니다. 난 좋은 교수가 아니다. 자,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학 안에서는, 캠퍼스 안에서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일종의 틀이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이 대학 내에 그 구성원들에게 얼만큼 이 좋은 이 영향을 끼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교수들이. 네. 자, 이 에피소드는 옆으로 살짝 채워놓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서울대에는 또 다른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속해 있지 않은데, 좋은 교수 모임도 있지만, 창의성 교육을 위한 이 교수 모임, 서울대 교수 모임, 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임도 있어요. 자, 이 교수들은 뭐냐면, 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냐? 창의성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아주 발칙한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모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 총장 선거가 있는데요, 요즘. 서울대 총장 선거. 근데 이분들이 총장 후보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생각들이 있냐. 서울대를 그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그 이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런, 이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세상이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정치인이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창의력 넘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죠. 근데 서울대 그 학점 시스템 뭔지 아세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 뭔지 아시죠? 예. 네. 여러분들 다닐 때는 아마 절대평가였죠. 예. 네. 그게 상대평가로 바뀌었죠. 80년대쯤, 80년대 중반인가 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상대평가였던 건 아니고, 근데 학생들은 아주 옛날부터 당연히 상대평가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서울대가 생긴 지 1946년에 생겼는데, 예, 한 40년간 서울대는, 혹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은 절대평가였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참 기가 차다. 군사 정권이 학생들 데모하지 말라고, 즉 막 빡빡하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나게, 그때 뭐 학사 경고 이런 것도 막 생기면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학점이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 예. 그래서 도입한 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상대평가를 도입했을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40년이 또 지났어요. 40년 동안 서울대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 군사정권이, 독재자가 그 독재를 하려고 도입했던 그 제도를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고 적용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래놓고 무슨 창의적이, 그렇잖아요. 이건 이 뭡니까, 아이들을 옥죄는 거죠. 뭐랍니까, 이 시시콜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고 간섭하는 겁니까? 대학이. 상대평가란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용모순인 거죠. 실제로는 대학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요구하는 거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창의성은 자유로부터 오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 틀을 주지 않고 그냥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야 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죠. 수업도 한번 보십시오. 그 평가뿐만 아니라 교수가 수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상대평가 말고도 어떤 학생이 정말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써내면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줘야 되잖아. 근데 교수는 자기가 가르친 것 혹은 자기 생각과 다른 전혀 다른 혹은 그것에 맞서는 어떤 생각들을 답안지에 적어내면 좋은 점수를 안 주는 거야. 당신이 아느냐, 뭐 교수들이 그러는 거 당신 봤냐, 서울대 교수들이 그런 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대에서 어떤 한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학생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뭐 어떤 학생들만 만났냐면 A 플러스 해갖고 성적이 아주 좋은 대부분이 다 A 플러스만 받고 다니는 학생들을 섭외해서 이제 집중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서울대에서 A 플러스를 받으려면 학교를 디스해도 되나 이렇게 이 A 플러스를 받으려면 책으로 나왔어요.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답안지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수가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정확히 들어뒀다가 그 다음에 저희 파악하고 나서 교수의 구미에 맞게끔 답안지를 써야 A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창의적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이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일단 학점은 적어도 상대평가는 안 되죠.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고 절대평가보다 더 나아가야죠. 학점이 없어야지. 다만 이수, 미이수 뭐 이거 아주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다 이 그 과목에 이수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학교가 있죠. 대한민국에 연대 의대가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데 연대 의대는 학점을 없앴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고대도 아마 고대 총장 아무개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해 전의 일인 것 같은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연대 의대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서울대도 그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에서 내건 이 정책 그 이 제안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 이수 미이수. 그래서 그건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친구라네. 이 교수들이 뭔가 아는구나. 그 정도는 아는구나.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이 틀을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세상이 뭡니까?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가 창의적일 수가 없고, 창의적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가 다양한 삶이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이라든 그런 삶의 방식만 존재하는, 그런,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죠. 뭐,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게 이 BTS의 이 이야기죠. 자, 이
호밀버티 파수꾼 여러분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뭐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남주인공은 16살이에요. 16살인데 학교에서 학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이 뉴욕인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뉴욕에 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거리를 다니면서 방황하는 과정 그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매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실제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상담도 좀 듣고 근데 인생 상담하러 들으러 갔는데 이 선생이 예, 성추행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학교로 자기가 다니던 학교로 가봤는데 그 학교 담벼락에 예, 외설적인 그 이 문구가 막 욕설이 낙서가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낙서를 막 지웁니다. 근데 저기도 있고 또 한 군데 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새겨놨어.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예, 속으로는 막 끌어오르죠. 아니 이 낙서 한 놈, 이놈을 내가 잡아다가 예, 이 머리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머리가 피투성이 되도록 아, 내가 이 바닥에다가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냐? 그 낙서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굉장해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지우다 포기하고 내가 이 백만 년을 지워도 이 세상에 있는 욕설을 다 지울 수 없다. 다 지울 수 없을 커녕 뭐 일부밖에 지울 수 없겠죠.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 집에 가서 여동생을 만납니다. 여동생 불러내죠.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그 해전목마를 태워줘요. 놀이공원에 가서.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놀이공원에서 이벤트로 이 해전 그 목마가 도는데 그 어디 구석에다가 금빛 이 고리를 매달아놓은 거예요. 예, 열쇠고리. 근데 이 가다가 그걸 탁 채면 그냥 공짜로 한 번 더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쉽게 잡히면 그런 이벤트를 합니까? 아니죠. 위험을 무릅쓰고 팍 이렇게 일어나서 뭘 해야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동생이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그냥 둡니다. 이게 일종의 성숙한 거죠. 이 방황을 통해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사히 그 소녀가 해전목마를 타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주인공이 여기가 동부인데 뉴욕이잖아요. 서부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서부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이 여동생과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여동생이 이걸 묻는 거예요. 오빠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왜 이렇게 유명한 소설이 됐을까? 첫 번째는 방황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보통 방황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죠. 근데 이 방황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방황이란 게 뭘까요? 방황은 주어진 고정된 이 삶의 틀, 이 혹은 목표나 방향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만약 그걸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이면 방황할 필요가 없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 정해졌는데. 네. 근데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 행동들. 그리고 나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게 방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홀버트 파수꾼이 이 BTS의 불타오르네라는 노래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잘 드러났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죠? 우리 세상은 방황을 못하게 해. 예, 네. 그렇죠? 세상이 주어진 그 틀, 그 틀에 벗어나는 것을 용납을 못해. 근데 세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주어진 틀, 이런 틀들을 불태워버려야 된다. 싹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게 BTS가 노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황은 결국 뭡니까?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자유로운 어떤 삶.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방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황은 예, 안 하면 좋아. 방황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사춘기잖아.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건 이제 이 방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BTS의 이야기죠. 또 셀린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단 좀 나아. 근데 이렇게요. 방황도 필요하지. 방황도 필요하지. 네. 뭘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방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다만 네. 그런 삶의 어떤 그 예, 목표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 그걸 세상에 예, 정해진 거든, 예, 이런 거 세상이 정해준 그, 예, 삶의 방향이나 목표, 그런 틀을 받아들이게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그 전 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뭡니까? 방황을 나쁘고 좋지 않고 부정적인 걸로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단지 이것이 어떤 예외적인 그런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만 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방황에 대해서 방황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유는 어떤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아주 뭐 넓은 벌판에 딱 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디로 가도 돼.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 삶 어떤 삶의 목표나 방향을 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어지면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 현대인들이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자유를,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 자유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저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인가 어떤 사회인가 모던 사회죠? 어떤 근대 사회 혹은 현대 사회라는데 모던 사회, 근대 사회의 핵심 뭐랍니까? 체계라 그랬죠. 시스템. 모든 것을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엄청난 것들을 생산해내죠. 그 사회는 엄청나게 발달하고. 근데 한편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서 그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왕좌왕, 갈피를 못 찾아.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 그 자유를 누려본 사람에게만 자유는 은총이지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유는
저주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자유가 이렇게 고통스럽죠. 근데 부자유는 더 고통스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판이 있어요. 자, 넓은 들판이 있는데 어디로 가도 돼. 근데 거기 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 철조망을 높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만 가게 만들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막 여기저기 정말 가보고 싶은 그 아름다운 그 이 곳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못 가게 해. 그래서 이 사실 자유도 사람들이 이 버겁지만 부자유는 그거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정말 대단한 작품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방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정해진 그 틀, 그 틀을 그러니까 일종의 강박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틀대로 살아라라는 그 강박,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학생이 학교를 뛰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틀,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뭐 매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뭐 온갖 시도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자기 속에 내면화된 강박, 자기 자신의 강박, 남이 나에게 강요하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내면화돼서 나에게 있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이 가하는 그 강박,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걸 뭘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한번 보세요. 세상이 더러워, 불순해.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싶었잖아. 그 더러운 세상이 자기에게 그 강요하는 것,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강박으로부터.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 강요하는 것, 강박하는 것. 이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그게 뭡니까? 순수함이에요. 순수해야 된다. 더럽지 말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자기 내면화된 강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욕설이 써진, 외설적인 욕설이 써진 그 낙서를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우다 결국에는 포기했잖아. 그래서 깨닫잖아. 아, 내가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그런 그 더러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그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순수함에 대한 강박. 내가 나에 대해서 강요하는 그 강박으로부터는 내가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여동생이 회전목마를 타면서 그 금빛 고리를, 열쇠를 잡아채려고 하는 그 위험한 것. 그럼에도 자기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함과 안전함에 대한 자기의 강박,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강요하는 그런 이 강박 혹은 틀이든 혹은 그것이 내면화돼서 내가 나에게 강요하는 그런 강박 혹은 틀이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BTS 불타오르나 오르네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요, 메시지고, 또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메신지, 메시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학장 마치고 15분 동안 쉬고 25분이네요. 25분에 다시 2학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